독특한 시선으로 아이돌의 세계를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깨알같은 재미와 서로의 우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0% 리얼 아이돌 관찰 카메라 소장용으로도 출근. 슈퍼주니어의 등장, 뭔가 남다른 포스가 넘쳐 흐릅니다. 규현, 샤이니 멤버들과 친한가 봅니다. 신동의 모습도 보이고요. 시스터! 축하드립니다. 신동 앉으려다가 시스터의 호명에 직접 마중나가 축하해주네요. 멋지게 하이파이브까지, 정말 보기 훈훈한 광경입니다. 규현 앞에 온유, 참 공손하게 악수를 청합니다. 은혁은 깔끔하게 입을 대지 않고 물을 마시는군요. 샤이니 종현은 아직도 물따르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비스트의 공연, 아이돌 가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종현, 신동, 민, 쇼크 안무를 선보입니다. 안무를 틀리고만 비스트의 기광. 이를 알아본 샤이니 멤버들 박장대소하네요. 섹시 여전사들 시크릿이 무대에 섰네요. 쇼고는 몸이 들썩들썩 슬슬 값이 돈거나요? 시상식이라서 그런지 본격적인 값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남자 셋도 입을 못 다물고 있네요. 신동은 마다나 안무에 푹 빠져있고요. MC를 향한 담당 작가의 수신호도 깨알같이 따라하는 신동. 정말 유쾌한 신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종현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는 대선배 희철에게 인사를 하네요. 그리고 그냥 가는가 싶더니 발길을 돌려 털썩 주저앉습니다. 동해는 그런 종현이 예쁜지 등을 마냥 쓰담쓰담. 무난 인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예의 바른 종현. 의자 뺄 때는 참 터프하네요. 민호도 슈퍼주니어 선배들에게 인사하러 왔네요. 예비사위 장인어른 앞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예성이 민호 엉덩이를 톡톡 치고 동해와 연인 포스 가득 풍기며 귓속말을 건네더니 선도 저물딱 저물딱. 두 분의 진심어린 우정이 느껴집니다. 슈프림 팀 축하드립니다. 아 우선 트로피 까리한데 이거 괜찮은데. 공연도 많이 할 거고 그냥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Peace. IK forever. Yeah. 힙합의 상징, 평화를 뜻하는 이 닭발 모양의 손짓. 김희철 디테일하게도 화답해 줍니다. 인기상은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의 시상, 후배 가수들 모두가 기립하는군요. 중국에 계신 분에도 인사드릴게요. 따자하오. 위에서 본 은혁의 머리, 감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머리를 동해가 쓱 만져봅니다. 우리는 슈퍼주니어! 이 친구들, 선배 가수의 수상 소감을 계속 서서 듣고 있었나 보군요. 종현은 대열을 이탈해 어디론가 향합니다. 터프한 모습으로 선배들을 맞이하는 종현. 무슨 투쟁이라도 하나요? 일일이 축하의 말을 건네고요. 돌아서서 살짝 박수. 마지막으로 희철과 허그. 이렇게 종현의 축하 콤보는 끝이 납니다. 규현은 베이비 베이비 부분만 따라 부릅니다. 아이유도 시스타의 무대에 고개 돌려 집중합니다. 후시후시 안무를 따라하는 신동. 종현이 말리네요. 민호는 80도 인사로 재용을 맞이하고요. 재용은 닮은꼴 신동의 볼을 꼬집어주네요. 환영 인사를 마친 DOC, 자리를 잡나 싶더니 그새 이특이 무난 인사드리러 와있네요. 재빠르게 등장하는 온유의 모습도 보이고요. 온유의 맨손을 잡아주는 창녀. 손이 차가운지 춥지 않니? 라는 말을 건넵니다.
인사 퍼포먼스를 마치고 자리에 앉는 온유. 희철은 소심한 손안무를 하고 있고요. DJ DOC. 닮은꼴 재용과 신동의 고음 퍼포먼스. 축하드립니다. 하늘과 은혁의 가벼운 허그. 희철이 저돌적인 보음까지. 후배들의 많은 축하를 받고 있는 DJ DOC입니다. 수상자는 샤이니. 이번에는 샤이니. 태민도 허그. 신동도 허그. 민호를 안고 있는 은혁. 공딩 팡팡까지 해주고 있네요. 포옹하려는 자와 이를 막으려는 자의 장난까지 보이고. 디스크 본상 소녀시대. 소녀시대가 호명되자마자 하던 것을 급 중단하고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성민과 하이파이브 찰지게 하는 써니. 슈퍼주니어는 점프점프 신났습니다. 성의 그들 DJ DOC였습니다. 자신의 무대에 앞서 이득은 몸을 풀고 있고요. 잠시 후 규현과 희철이 보아의 좌청룡 우베코 자리에 위치했는데요. 덕분에 이 테이블의 분위기는 다시 좋아졌습니다. 슈퍼주니어 축하드립니다. 이때 슈퍼주니어가 호명되고 희철과 규현은 무대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보아와 승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군요. 이 두 분 다시 어색해졌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소감 말하려다 컷당한 이특 민망해 하는데요. 이를 포착한 소녀들 박장대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나 아주 빵 터졌고요. 태연은 뒷목까지 젖히며 자지러집니다. 괜찮아를 외치는 태연 그리고 소녀들의 격려가 이어집니다. 그 옆으로 굴욕을 당한 이특이 지나가고 있네요. 아, 보아씨 축하드립니다. 보아의 수상, 백의 신사 슈퍼주니어들이 허구와 함께 축하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소녀들은 일제히 기립하며 여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슈퍼주니어의 무대,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소녀들이 반응합니다. 어떤 영문인지 제시카가 격하게 터졌습니다. 태연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하는데요. 태연 거의 팬클럽 수준입니다. 이때 갑자기 우두슬 벗는 이태. 벗지 말라는 태연의 외침이 안 들리나 보네요. 깜찍한 표정까지 옵션으로 지어주는 이태의 모습입니다. 태연은 하지마 라고 외치네요. 효연과 제시카는 왜 이렇게 신이 났을까요? 순간 제시카가 주유소와 펑부 에듀벌론으로 변신했습니다. 제시카는 보아의 무대, 시원은 손까지 흔들며 적극적으로 호응합니다. 시원과 수영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보기 힘들다는 시원의 애교 표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알 수 없는 수신호를 보내는 시원. 무슨 의미일까요? 블랙의 2AM과 화이트의 슈퍼주니어가 서로 축하를 나누고 있고요. 디스크 대상 소녀시대. 이날 대상을 차지한 소녀시대. 써니가 가장 많이 놀란 듯하고요. 소녀들 곁으로 다가오는 한 남자. 태연의 어깨를 잡아주는 한 남자. 바로 예성이었습니다. 보아도 희철과 포옹을 나누며 축하하고 있고요. 무엇이 저리 더 좋을까요? 은혁과 민호도 딥 허그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정말 절친 중에 절친이 아닐까 싶네요. 다들 이렇게 축하의 포옹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의 하늘씨는 이렇게